찾아봤어? 좋네. 자, 초등 단어 18. 지난 숙제는 세 가지 모두로 익히 학습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 거에 가지고 예문 제시돼 있는 거 빈칸 채우고 열심히 연습했습니까? 오케이. 말하기 시험 2차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시작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 지민이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오케이. 그래서 Sarah is going to buy가 무슨 뜻이었더라? 살 계획이다. 세라는 살 계획입니다. Sarah is going to buy 무엇을? The new PlayStation 3. 오케이, 사다. Buy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가볼까? Okay, 그래서 저는 새 자전거를 받습니다. I get a new bike. 나의 생일 선물로. 그렇지. I get a new bike. I get a new bike for my birthday. For my birthday. Okay. 그래서 the store. 헤이, hey, the stor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sell은 하나씩이니까 sell에다 s를 붙여야 되겠죠. 헤이, hey, 그래서 the store sells가 뭔 뜻이죠? 헤이, hey, store가 뭐죠? 헤이, hey, 그 가게는 판매합니다. The store sells 모든 것을 everything. 그 가게는 모든 걸다 팔아요. The store sells everything. The store sells everything.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leaves fall이 뭐였죠? 나뭇잎들이 fall한다, 떨어진다, fall 뭐하다? 떨어지다였죠. 오케이, in the fall이 뭐죠? 가을에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Leaves fall, 가을에. In the fall, leaves. 안만 길어봤자. 이시에 그럼 falls 해야 되겠네? 예, leaves.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 그것들이죠, 그것들. 나뭇잎 하나 있으면 뭐였어요? leaf였죠, leaf. 그렇죠? 나뭇잎 하나, leaf. 나뭇잎들, leaves. 그러니까 day니까 여기다가는 s를 쓰지 않죠. They fall, leaves fall, in the fall. 그렇습니까? leaves falls가 아니고 leaves fall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out. 오케이, 지민이 잘 모르겠대요. 뭐예요? 헤헤이. 그렇죠. He cut the apple. He cut the apple in half with a knife죠. cut. 오케이, 그래서 he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cut 해도 되겠죠. cut의 3단 변신. cut, cut, cut. 두 번째 녀석은 s를, 과거형은 s를 쓰지 않죠. 그러면, 그가 잘랐다. he cut. 무엇을? the apple in half. 어떻게? 반으로, with a knife. 칼을 사용하여. 그는 또그 사과를 잘랐습니다. he cut the apple. Gracias.
In half. With a knife. With a knife. 네, 칼은 knife죠, 그쵸? 네. We cut the apple in half with a knife. 계속해서. Okay, 그래서 drink가 뭐죠? 마시라. Okay, some water가 뭐죠? 약간의 물. Okay,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 마십니다. I drink some water. I니까 drink에 S 쓸 필요 없겠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하다시에 S를 붙이죠? 그 he, she, 이실 때죠. 데이일 때는 아니죠. He, she, it. He, she, it. 공통점은 몇 명? 한 명이죠. 한 명. 맞습니까? Okay. 하지만 S 붙이지 않는 건 I나 U나 V나 데이에는 붙이지 않죠. 맞습니까? 나는 마신다. I drink. 너는 마신다. You drink. 우리는 마신다. 그들은 마신다. 그는 마신다. He drinks. 그녀는 마신다. Drinks. 그것은 마신다. It drinks. 됐습니까? I drink some water. 계속해서. Okay. It is fun. 이 뭐죠? 재미있다. 재밌어요. It is fun.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은 to dance to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다.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다. Dance to music. 춤추는 것 to dance to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건 재밌습니다. It is fun to dance to music. 계속해서 오케이 Let's 하면 같이 뭐뭐 하자의 말이죠. Sing은 뭐예요? 노래 그렇죠. 노래를 부르다 이 뜻이죠. 노래를 부르다. Song은 노래. 노래 부르다. Sing a song. 우리 노래 부르자. Let's sing a song. Let's dance to the music. Let's drink some water. Let's sell everything. 계속해서 hey, smell. 뭐하다? 냄새 맡다도 되지만 피자가 냄새 맡지를 못하니까 냄새 맡다란 뜻도 있지만 냄새 맡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겠어요? 그렇죠. 냄새 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럼 피자가 냄새를 맡아요? 피자가 냄새가 나요? 됐습니까? This pizza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 피자는 매우 좋은 향기가 납니다. This pizza smells so good. Smells so good. 오케이. 연결해서 Okay, everyone.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everyone의 뜻은 뭐지만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절대로 뭐가 아니라 they가 아니라 he나 she예요. 그러면 됐습니까? Okay, everyone shouts at me가 뭐예요? Everyone shouts at me. Okay, to run, 뭐 하라고? 달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뛰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Everyone shouts at me to run.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Okay, everyone shouts at me to run.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우리 점심 먹자 같이. Let's eat lunch together. 뭐라고? Let's eat lunch together.
오케이. 여러분들 집에서 눈으로만 공부한 티가 막 나요. 그렇죠? 오케이. 빨리 빨리 영어를 잘하게 되고 싶으면 많이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늘 얘기하는 효연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에서 가서 집에서 공부하고 숙제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발 좀 소리 내서 읽으세요. 같이 Let's eat lunch together. Okay, 똑같은 것을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반밖에 반도 안 걸려요. 알겠니? 알겠어요? Okay, 눈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Let's eat lunch together. 뭐라고요? Let's eat lunch together. Okay, 이 우리 먹자. Lunch together. 계속해서. 오케이, 연, 뭐 하다? 그렇죠, 하품하다. 오케이, 우리는 하품합니다. We yawn. 졸리거나 또는 지루할 때. 오케이, when sleepy or bored. When sleepy or bored. Bored. Bored가 뭐죠? 그렇죠, 지루하니 지루한. Sleepy 뭐죠? 졸리는 잠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품합니다. We yawn. 졸리거나 또는 지루할 때 when sleepy or bored. We yawn when sleepy or bored. 오케이, 계속해서. 어, 맞아. 에코. 오케이, will이 뭐였더라? will make가 뭐죠? 오케이, 우리는 만들 겁니다. We will make 에코 가방을. 됐습니다. 우리는 에코 가방 만들 겁니다. We will make eco bags.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케이, 쉬죠. 그러면 play가 아니고 오케이, plays 해야 되겠죠. 현재 하는 행동이라면. 오케이,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She plays the violin. She plays the violin.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문 좀 열으세요. Open the door. 됐습니까? 도움 모양이고 문 좀 열어라. Open the door. Open the window. open. 계속해서. 오케이, blow가 뭐죠? 그렇죠, 불다. 좀 blow in 하면 불어 들어오다. 됐습니까? 문 좀 닫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or 바람이 불어 들어올 것이다. Close the door. Or the wind will blow in. Or the wind will blow in. Close the door. Or the wind will blow in. Okay, 그다음 여기겠어. 다음 사람. Daddy, 그렇죠. 울다. Cry. 우는 중인. Cry. Was는 뭐해? 무슨 형? is의 과거형. crying의 뜻은? 그렇죠. 우는 중인. 어떤 시니까? 우는 중이었다. was랑 합쳐서. 그 아기는 울고 있는 중이었어요. The baby was crying. 오케이. 그래서. 생각하려 하는데 안 나니까 지민이가 하면 되겠다. To get home. Okay, he네. Walks. Okay, 그는 걸어갑니다. He walks. 이 도로 위를. Road가 도로죠. 길이죠. 도로, 길. 집에 가다. Get home. 집에 가다. Get home. 집에 가기 위하여.
오케이. 그는 이 길을 걸어 다닙니다. He walks on this road. 집에 가기 위하여. To get home. He walks on this road.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Okay, walks. Okay, 계속해서. Okay, birds 안 만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fly에 s 쓸 필요가 없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Okay, 공중에서. Okay, 나같이 birds fly in the air. Birds fly in the air. Birds fly in the air. Okay, 이렇게 해서 내일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스타드 3반. 그래서 오늘 숙제는 세 가지 모드로 학습하시고요. 예문 또 갖고 있죠. 워크시트. 그렇죠? 그걸로 예문 학습.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Okay, on this road가 뭐였대? On this road. 이 도로 위로 to get home이 뭐였더라? 위하여. 됐습니다. The wind will blow in이 뭐였더라? The wind will blow in. 불어 들어올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쓰기 시험 2차 준비하시고 그 다음 패턴 만들기 복수 확인. 덜 만든 거 없지요. 그래서 지미부터 해볼까? 그냥 툭툭 튀어나오네. 됐습니다. 다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To plan for flowers. Time to plan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오케이. 계속해서 맞아요? 네. 응, 뭐라 그랬는데? Very good.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그렇지. Winter is the time.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To make a snowman. Winter is the time to make a snowman. Okay, 계속해서. 오케이, 맞아요? 응, 뭐라 그랬는데? 그리고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그렇지, dinner is the time.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To eat food in the evening. Dinner is the time to eat food in the evening. Okay, 그럼 계속해서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오케이, 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Spring is the time.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To plan for a new semester. Plan for a new semester. Plan for a new semester. Semester, 숫자 아십니까? 오케이, semester죠. 학기, semester. Plan for a new semester. Plan for a new semester. 됐습니다. 다같이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To plan for a new semester.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Okay, 계속해서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Winter, 다들 쓸 줄 아시죠? 오케이. Winter is coming. Winter 아니고요, winter. Okay, 그 다음. Weekend is coming. Weekend 쓸 줄 압니까? Okay, week. 일주일이라는 뜻의 week와 끝이라는 뜻의 end. 합쳤습니다. Weekend. Weekend is coming.
됐습니까? 오케이, 좀 멀었는데 주말에 원래는. 오늘. Weekend is coming. What day is it today? It's Tuesday. Tuesday, 그렇죠. 그렇죠. Tuesday가 뭐였더라? 화요일. 오늘. 아이고, 화. 화요일. 그러면 What day is it tomorrow? Wednesday. 그렇지, Wednesday. 오. 근데 Wednesday 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Wednesday. 됐습니까? What day is it? The day after tomorrow. It's Thursday. It's Thursday. 목요일 Thursday죠? 됐습니까? Okay, weekend is coming. Weekend is coming. Okay, 계속해서. Spring is coming. Spring is coming. Okay, 계속해서. Summer is coming. Summer 쓸 줄 아십니까? Summer. Summer. 됐습니까? 가을은 뭐였더라? Fall. Summer is coming. 자, 계속해서. 그렇죠. 다 같이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Okay, 그럼 계속해서. Okay, pocket money. 쓸 거 아십니까? Okay, pocket. Pocket money. 안 되겠죠. 용돈. Pocket money. Okay. 그 다음에 행복과 함께 with happiness. Happy. 여기다 y 쓰면은 행복한인데 y 대신 i 쓰고 happiness 하면 어떤 시가 아니고 이름 시 뭐 무엇 행복 행복과 함께 with happiness. 다시 my pocket money will come with happiness. My pocket money will come with happiness. Okay,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pollen. Okay, 꽃가루 쓸 줄 아십니까? 그렇죠, pollen. 꽃가루와 함께 with pollen. 다 같이 spring will come with p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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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Dad will come. 아빠가 올 겁니다. Dad will come. 치킨과 함께 Okay, with a chicken. Chicken 쓸 줄 아세요? 연습해야 되겠죠. 나같이 That will come. That will come with a chicken. Okay, 어가 왜 있어야 되지? 치킨은 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Okay, with a chicken. That will come with a chicken. Dad will come with a chicken. 좋겠네요. 그러니까 치킨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 맨날 네가 이걸 해서 오케이 스프링 플라워 오케이 How can you prepare for? How can you prepare for? 너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Spring flowers in the fall. Okay, how can you prepare for?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Okay, 그럼 계속해서 Okay, 맞아요. 그건 뭔데? Okay, 어떻게? How? 넌 갈 수 있겠니? 넌 갈 수 있겠니? Can you go? 넌 수영할 수 있겠니? Can you swim?
넌 먹을 수 있겠니? Can you eat? 너 어떻게 갈 수 있겠니? How can you go? 너 어떻게 갈 수 있냐? How can you go? 부산으로 to 부산 맞습니까? 맞지. How can you go to 부산? How can you go to 부산? 맞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상대방에게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니? How can you prepare for? 어떻게 갈 수 있니? How can you go? 됐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니? How can you go? 어떻게 팔 수 있니? How can you sell? 어떻게 하품할 수 있니? How can you yarn? 어떻게 만들 수 있니? How can you make? 어떻게 살 수 있니? How can you buy? 됐습니까? 기억납니까? 다시 익혀봤죠. How can you go to Busan? How can you go to Busan? 뭐라고요? How can you go to Bus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How can you prepare for? 잘 모르겠대요. 오케이, 굿. 그렇죠. 시험. 이렇게 생겼네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exam. 그렇죠. 됐습니까? 그 시험을 위해서 for the exam. 됐습니까? 다 같이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오케이. 너는 시험은 그 시험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오케이. Go to school은 학교 가다죠. Very good. 됐습니다. 다 같이 How can you prepare for? How can you prepare for? 됐습니다. Going to school.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Okay, go to school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학교 가다. Go to school. 학교 가다. Go to school. 학교 가는 것. Going to school.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Okay, 이 부분 조심하세요. 맞습니까? Okay, 이렇게 해서 패턴. 이제 패턴도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Okay. 아, 계속했어. 오늘 시험은, 쓰기 어려워서 연습했던 게 어느 부분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쓰기 어려운 거 없었어? 몇 개 있었어? 어떤 게 어려웠어요? 퍼켓 머니, 익잼, 또 치킨, 부산, 부산, 비유, 부, san, 산, 투 부산, 또 딴 거 기억 안 나고. 예, 여기서는. 근데 weekend 다 쓸 거 new semester. Prepare for plan for a new semester. New semester. Semester 어려웠다. Spring is the time to plan for a new semester. 오케이. 그다음에 주말. Weekend, W-E-E-K-E-N-D, weekend. 또. 다 쉽다. 여기서 뭐? Pocket money with happiness.
연습해야 되겠다. 그렇지? My pork. Pork that morning will come with happiness. 그리고 또 펄은 쉬웠나요? 네. 다음에 치킨과 함께 With a chicken. 맨날 with chicken. 선생님이 계속 주의를 주는데. 그렇지? 치킨과 함께 with a chicken. That will come with a chicken.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넌 갈 수 있겠니? How can you go? How can you go? 부산으로? 부산. 부산. 오케이. 그 다음에 exam. 됐나요?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얘가 아니겠는데.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How can you prepare for the exam? 오케이. 그 다음에 넌 학교 가는 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오케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알겠습니다.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How can you prepare for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내일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준비됐나요? Words in context 시작할 준비됐나요? 오케이. 워크시트는 다들 해오셨나요? 네. 예, 아, 참 워크시트는 아니지. 참 뭐 그냥 연습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얘는 오 반쪽은 내 그렇죠? 얘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아. 오케이. 더 시원하니 뭐지? 더 시원하니? 쿨러. 에이가 B 사이에가 뭔가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아. 오케이. 그냥 한번 읽어보자. 일단 시간 재기 전에 정확도를 높이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Okay, 들어보겠습니다.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어, AU가 어도 어, 어, 텀. N이 소리 안 납니다. Autumn. Autumn. 어, 텀.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뭐라고요? Fall is the same as autumn. Okay, autumn의 autumn. 내일은 오늘보다 잘 읽어야 되겠죠?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뭐라고요, 지민이? 뭐라고요? Okay, 자, 여러분들 AU가 나오면 O라고 생각하면 돼. O. 얘는 소리가 안 납니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얼음 얼음. 헤이, T 소리는 세게 안 내요. 그러니까 살살 냅니다. Water 안 하고 water 이렇게 하듯이 autumn 안 하고 얼음 이렇게 발음한다. 얼음 얼음 얼음. 다시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지민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얘를 집중적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오케이. 다시 읽어볼까요? 응?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어요? C. 그 다음에 얘는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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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Between summer and winter. Summer 아니라 summer.
summer. No, no, no. Summer. Okay, summer and winter. Summer and winter. Between summer and winter.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Okay, 시즌이 뭐든가요? 계절이 있죠, 계절. 그렇죠? 그 다음에 얼음은 뭐든가요? 얼음. 가을. 세임은 뭐든가요? 봄과 같은. Fall is the same이다. 네, fall is the same이다. 누구랑? As 얼음이랑. Fall is the same as 얼음. 뭐라고요? Fall is the same. The same as 얼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뭐라고요?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은 뭐다? Fall은 season이다 이러고 있네요. Fall은 season인데, season은 season인데 어떤 season이래요? Between summer and winter인 season이다 이러고 있죠.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뭐라고요?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오케이. 자,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랑 집중적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Okay, 뭐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요? 왜죠, 왜. 그 다음에 얘는 the. 다같이 weather. th가 나오니까 혀를 살짝 물은 the 소리야. weather.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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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colors. pretty colors. The weather gets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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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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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fall. The weather gets cooler.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 The leaves turn pretty col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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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leaves colors.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Okay, weather가 뭐죠? 날씨. Weather가 gets cooler 해주고 and the leaves got turn 한대요. 어떤 색으로 turn 한대요? Pretty cute? Pretty colors. 언제? In the fall. Okay, the weather gets cooler.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And the in the fall. The weather gets cooler and the leaves turn pretty colors in the fall. Okay, 그다음 문장 가볼까요?
맘대로 읽으세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읽기 연습 좀 더 듣고, 좀 더, 여기 잘 읽어봐야 돼, 잘 들어봐야 되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를 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문장을 읽어주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읽으면 시험 치자. 기껏 채우고 가겠죠. 수고했습니다. 여기다 쓰요. 왜? 담임이 없으면 그렇게 할까?